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 사돈 언니, 사돈 오빠 막 이러고. 마누라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와. 어머 어머. 마. 오빠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다리 아픈데. 어? 그때 일할 때도 조금 그렇게 아픈 줄은 그치? 몰랐어. 그 다리가. 아무도 몰랐지. 어머 어머. 아. 청소년 대한청소년. 이이이이이으으으오이오이아이아이 본선 진출 14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는 본선에 진출한 14개 팀의 무대를 심사위원분들께서 현장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 심사 기준은 밴드분 합주력 70점. 아, 이 정말 길고 긴 수지 맞은 우리가 끝나서 아 이제 또 백수 생활 시작이구나 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회 자리가 있으면은 저는 얼마든지 어느 자리든 여러분들을 빛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댄스 페스티벌 위익 대한청소년회 저는 진행을 맡은 배우 백승입니다. 반가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예,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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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이. 수련 관장이에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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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또 이제 이게 매니저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아무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다른 인사. 바빠. 아 힘들어. 자기가 옷 들고 다니면서 아주 진짜. 짐 빠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관장이야. 야.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언니 커피 마실래? 아니면 음료수 줄까? 나 커피. 커피? 어? 처형이십니다, 처형. 아, 처형? 네. 아, 그러면 친정 어머니시겠네. 아, 비밀번호 공유를 하시네요. 오셨어요. 언니 커피 드릴까요? 젤리 안 준다. 저희 어머니. 어머! 멤버가 이상한데? 시어머니? 멤버가 이상한데? 염결은 잘 쉬셨습니까? 그럼요. 잘 놀다 오셨습니까? 아이고, 염려 덕분에. 날씨 괜찮았어요? 추워서 혼났어. 자주 모이십니다, 그렇게. 아, 우리도 한번 가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다 같이 산책 갔었잖아. 응. 이야, 참. 이렇게 재밌겠다. 애들 좀 봐주고. 저희 갈래? 동남아? 풀빌라 이렇게 큰 거 방 세 개짜리 빌려가지고. 할미 여기서 먹고 뽑아요. 먹습니다. 카드 한 장 뽑으라고? 야 카드 소리할 때 고수덥 생각난다. 오랜만에 한번 쳐야 되나? 잘 앉아봐. 와 이게 이상해. 바로 판 깔았네요. 아우 저 때리는 거 봐봐. 저 때리는 거 봐봐. 아 그럼 딱 깨는 거네. 우리 며느리 잘한다. 아 어머님이 고수도 알려주셔가지고 여행 갔을 때 배웠어요. 하는데 오빠가 고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도해서 고를 많이 외쳤는데 어머님이 그 저희 화끈한 성격을 보셨는지 그거 보고 속으로 아, 얘는 내 며느리감이다 생각을 하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랑은 오빠랑 연애할 때부터 많이 친했어요. 오빠 군대 갔을 때도 오빠 면회도 가고 우리 막 소주도 마시고 오빠의 빈자리를 서로 이렇게 좀 채워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정말 뭐 잠깐 보셔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화끈하세요. 아, 흥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완전 대장부 스타일이세요. 저희 장인 장모님을 거의 처음 뵙는 자리에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 사돈 언니, 사돈 오빠 막 이러면서 장인어른 가족 모임 하면은 저기 사돈 오시니 오셔야지 재밌으시니까 고기나 드시고 가세요. 네? 같이 고기 오랜만에 테라스에서 오랜만에 숯불. 그러니까 애들 오랜만에. 먼저 먹이고 재워놓고 그래, 그래. 우리 위해서. 애들 먼저. 오빠가 그럼 해줘. 오빠가 해줘. 나 이거 치울게.
없고 오빠 오늘 나가기 전에 애들 좀 놀아줘. 피해! 장애물이야! 오빠 물티슈도 여기 갖다 놔줘. 오빠 나 휴지 좀. 칼슘 갖다 주면 안 돼? 충실히 옆에서 따르는 노예일 뿐입니다, 전 정말. 아니,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일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네? 뭐 동변상련 아니겠습니까? 언니 이거 넣어줘. 곰돌이. 언니 없으면 어쩔 뻔했냐, 너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의 노예라면 원조 노예. 네, 처형이 그래서 제가 처형하고 항상 이렇게 자주 웃으면서 얘기해요. 나 나타났을 때 행복하지 않았냐고.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부. 그 얘기를. 처형이 내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 행복했어요. 내 행복이 잠시였어. 이제 제부가 다 하겠지. 그런 줄 알았으나 나 혼자서는 벅차다. 근데 오빠 냉장고 좀 닫으면 안 돼? 뭐 아니야. 응? 응? 맨날 이래. 아니야. 응? 뭐가? 닫으면 바로 닫아. 응?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어머 어머. 잘 들어 잘 들어. 응? 그렇지? 잘 들어 잘 들어. 응? 퇴근. 퇴근하자마자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가 잘하는 거 하면 됐지 뭐. 오빠 이거 애들 이거 생선 두고. 형 여기다 구워주면 되나? 응, 이거 좀 해줘. 야, 피사병 출신이어서 이제 저 손질하는 거 봐봐. 뭐 거침없어요. 안 보이게 가려주세요. 와, 아 맛있겠네 근데. 뭐죠? 집게. 집게? 야, 저거 쓰는 거 봐. 잘했어, 잘 써. 아, 쓰는 거 봐, 저거 쓰는 거. 잘한다, 잘한다. 와. 우리 아내분이 요리할 틈이 없다. 백성씨가 다 하니까. 고추장찌개? 어머! 야. 토치는 왜 있어? 정말 아유 일복이 타고난 사람이야. 진짜 백성현 씨는 계속 뭘 해. 아유 배고파. 우리 아들이 고기는 진짜 맛있게 굽는데. 아이고. 분위기는 좋다. 딱 날씨 좋아졌을 때 와서. 야, 진짜 다 같이 바베큐 정말 오랜만이네. 진짜 아유, 항상 이렇게 저 없어도 오순도순 행복한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정말 우리 처형 너무 든든하고 우리가 아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수우리도 잘 되고 해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셨어요. 네. 결혼 전에는 아기 갖기 전에는 술을 좀 같이 많이 마셨지? 그렇죠. 제가 후회 났고 그때부터 거의 술 안 먹었죠. 그지? 그 곱창 좋아해가지고 야. 옛날에 엄청 많이 먹었지, 어머니랑. 진짜 너 곱창 좋아해. 내 친구들은 안 만나도 어머님이랑은 술 엄청 많이 먹었지. 저 입원해 있을 때 어머니가 맨날 도시락 싸다 주시고. 나 5주 입원해 있을 때. 바지락 잡는다고 쭈그려 앉아있다가 내가 입원했잖아. 아휴, 그놈의 바지락. 바람 쐬려고 저기 안면도 쪽 놀러 갔는데 네. 그날따라 유독 그 바지락 캐는 게 꽂혀가지고 그 앉아서 계속 바지락 캔 거예요. 29주쯤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바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냥 바로. 예. 네. 야. 요리를 다 해서. 내가 그때
월수 금 싸줬냐? 매일은 못 사주고 네, 맞아, 월수 어, 금. 맞아. 그래, 내가 들고 다녔잖아. 그때 맞아. 그때 오빠 안 그래도 그때 코로나라서 어머니 회사 일 돕고 있을 때 회사 출근하고 아침에 회사 출근했다가 아침에 아니, 나한테 왔다. 새벽에 가가지고 어, 도시락, 나한테 도시락 배달하고, 주고 출근해서 일하고. 출근해가지고 가서 현장 다니고. 현장 다니고. 집에서 혼자 그 출산 준비 다 하고 빨래 같은 거. 내 인생에 제가 군 전역을 하고 거의 코로나가 바로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년을 그렇게 그냥 정말로 그때는 작품도 없고 그랬어가지고 강제로 쉬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또 더 안달복달 마음에 아 우리 또 이런 걸 몰랐어요. 책임 의식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내가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이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일당을 받으면서 이제 처음엔 일을 했었고요. 야, 근데 그때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네가 있는 거야. 내가 직원들하고 똑같이 하루 일당으로 주고 일했으니 아들이라고야, 어? 막 팍팍 줘봐. 응? 직원들만큼만 줬어도 내가 오래 일했을 거야. 직원들만큼도 안 주니까 내가 거기를 못 버티고 나왔지. 아니 좀 저 반장님은 이 정도 받으시는데 그랬더니만 네가 그 반장만큼 반장님만큼 일을 하냐면서. 이제 그때 좀 서운했지 그래서. 야 네가 전문적인 게 있어. 네가 용접을 할 수 있냐? 응? 아니면 응?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소위 말하는 시다발이 내 이제 보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무슨 돈을 안 돼. 그때 법인카드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셔가지고 엄청 혼났잖아요. 나한테 띵동 떠서 응? 엄청 혼났어 진짜. 엄청 혼났어 진짜. 나도 안 먹는 스타벅스 커피를 직원이 가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 카드 갖고 와. 법인카드 압수. 커피 정도는 괜찮지 않아? 매매매매 스타벅스 커피가 그때는 비쌌어요. 지금은 아, 지금도 수박이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그때 많이 혼났어 오빠. 아, 그럼 직장인이 법인카드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오빠 술이 들어가기 전에 다리 아픈데. 어? 그때 일할 때도 조금 그렇게 아픈 줄은 그치? 몰랐어. 그 다리가. 아무도 몰랐지. 어머머. 티를 안 내니까 나도 몰랐어. 그 그러니까. 그게 작년 10월이었거든요. 통증이 있어서 이거 좀 아픈데 하고 병원을 가서 그냥 진단을 받아봤는데 뭐 그냥 고관절 염증이다. 원래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염제랑 진통제를 받아가지고 약을 먹고 했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도 뭐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을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봤더니 근데 이제 뭐가 보인다. 그래서 뭐죠? 그랬더니 이제 골 연골종이라고 이제 종양이 그 고관절 안쪽에 발견이 돼서 이게 관절에 생기면 이게 아주 쥐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복을 해가지고 고관절 드러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 젊은데 그렇게 하면은 예후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고주파로 이제 비침습으로 이제 그 뼈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던 거죠. 종양을 제거를 잘 하고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건 없다라고 하는데 몸이 너무 완전 이게 상체랑 하체가 이게 완전히 아예 뒤틀려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재활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 좀 그래서 원래는 드라마를 못 찍을 뻔 했었죠. 상황이 좀 많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리 길이가 거의 한 그 정도 차이 났어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9cm 정도 차이가 났어요. 9cm?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속상해가지고 에휴 뭘 울어.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열심히도 하고 치료도 진짜 열심히 받고 항상 고맙죠.